재벌님. 네. 차량 가야죠. 네,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 촬영 시간 다 됐어요, 벌써? 딱 5분만 더 자요, 5분만 더. 너무 잘 못 자가지고, 딱 5분만. 아, 근데 오늘 출국이 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있죠. 출국 있죠. 있는데, 저 5분만 더 잘게요, 5분만. 근데 재벌님, 근데 뭐 출고했다는데 저는 뭐 들은 게 없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호피디님한테도 좀 숨겨왔던 건데 촬영 자체가 좀 동네형 이미지고 그리고 또 같이 우리 카푸어분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것들이 좀 많았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는 좀 다시 또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또 너무 거짓으로 영상을 찍을 순 없잖아요. 호피디님한테도 비밀로 했던 건데 제가 오늘 또 한 대를 뽑게 돼가지고 뽑는다 뽑는다 하더니 뭘 뽑았나 보네요. 일단 호피디님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요? 네. 컬리넌? 네. 아니 이걸 진짜 샀다고요? 네. 근데 새 차로는 못 사고 제가 또 기다리는 걸 못 해가지고 지금 중고로 하나 뽑게 됐는데. 중고라고 해도 이거는 금액대가 어마어마할 텐데. 진짜 그래도 막 요즘에 이거 신차로는 막 6억 7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중고로 좀 이제 좀 탄 거 그래서 이제 5억짜리 해가지고 미안해요. 근데 진짜 말 못 해가지고 뭐 좀 시청자들도 많이 속인 것 같고 호피님도 속인 것 같고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성공한 삶이 뭔지. 아 근데 재벌님, 와 이거 멋있긴 한데 롤스로이스에 보면은 고스트도 있고 또 던도 있고 또 다른 브랜드 보면 또 벤틀리도 있고. 제가 롤스로이스를 사는데 너무 또 그 BMW 기반차는 사기 싫었어요. 그거는 이제 뭐 7시리즈 뼈대로 만든 거잖아요. 고스트 같은 것도. 이 컬리너는 완전히 팬텀 알죠? 얘는 팬텀 뼈대로 만든 거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좀 진정한 롤스로이스라서 좀 그런 거에 의미를 좀 뒀고요. 아 제가 무슨 영상 차만 올리면 사람들이 이돈씨 이돈씨 외치잖아요. 그 댓글 지겹더라고요. 아예 이 차를 사면 그냥 이돈씨 얘기 안 듣지 않을까. 그냥 아예 한 방에 가버리자. 더 이상 내가 이제 위급 못 보게. 그리고 이 정도 사야도 유튜브 각도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뽑게 됐어요. 근데 아 근데 진짜 어떻게 산 거예요? 사실 뭐 유튜브도 좀 이렇게 하면서 수익도 있었고 제가 이제 헬스장 하면서 수익도 있고 재벌몰을 오픈했잖아요. 대박이 나가지고 아 또 엄청 팔리더라고요. 그런 수익들이 좀 합쳐지고 하다 보니까 좀 본의 아니게 아예 성공이라는 건 조금 그래요. 제가 또 성공이라는 건 좀 너무 자만스럽고 재수없어 보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벌었어요. 좀 벌어가지고 요번에 이제 요거를 이제 한 방에 좀 사게 됐는데 한 방도 아니죠. 네, 60개월이에요. 맞아요. 60개월이고 한 1억 얼마 넣고요. 월 납입금 또 이런 거 얘기해야 되겠죠. 800한 30만 원씩 나가요. 진짜요? 보험료까지 해서 요차 기름값까지 한 돈 천만 원씩 나가는데 또 열심히 살아야죠. 아 근데 구경 좀 시켜줘요. 아 근데 요게 어차피 막 리뷰 이런 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뭐 자세히 뭐 다른 영상 보시면 많이 알겠지만 저 요게 좀 멋있었어요. 이거 신정 같은 이 느낌. 아 멋있는데 이거? 왜냐면 이거 좀 존재감 자꾸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차가 좀 존재감 있어야 되고 제가 예전에 S클래스 탈 때 이게 삼각별 있는 거 보고 네. 크, 운전할 때 좀 느낌이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얘를 보고 다니니까 아 더 이상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하나 보고 운전대에서 달리잖아요. 죽어요. 예? 아 진짜 나 성공했구나. 40대 안 돼서 내가 이거를 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호피님도 이렇게 막 각진 거 좀 좋아하잖아요. 이제 완전 SUV 같이 생긴 거. 그런 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좀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런 데 이제 알랄 들어가 있고 이런 디테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좀 재미가 없는 게 이런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롤스로이스이기 때문이죠. 뭐 여기에 본넷이 여기까지 나와 있고 뭐 여기에 웅장하고 이런 뭐 설명이 필요가 있나요? 아 근데 얘가 좀 불편한 게 내 차폭이 2m 10cm가 넘어요. 웬만하면 요즘 차 2m만 넘으로 되게 힘들거든요. 막 운전하고 다닐 때 아 이게 좀 불편한 감은 있어요. 아 그래서 요거를 막 매일매일 타거나 이러기에는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좀 상징성 때문에 산 거고 롤스로이스 하면 또 재벌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아 그냥 좀 처음 들어서 네. 그런 얘기 좀 처음 들을 수 있죠. 와 진짜 기네요. 네 이게 5.3m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긴 차를 타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긴 게 딱히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고로 산 거라 막 휠을 고르거나 이러진 못했어요. 그냥 22인치가 껴있긴 해요. 이거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좀 자랑할 만한 게 얘는 달려도 달려도 이 RR은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네. 그게 간지더라고요. 네. 아, 근데 그동안 저를 그냥 깜짝같이 속였는데요. 아, 저 이제 또 제 이미지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얘도 이제 호피님한테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또 사고 나서. 이렇게 옆면에 뭐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씩 다 달려있고요. 근데 이런 거는 뭐 다 알잖아요. 이제 좀 특이점이라고 한 거는 이런 데가 엄청 크잖아요. 야 진짜 네. 크네 크네. 요즘 또 쿠페 유행하는 시대에 이런 또 각진 느낌에 진짜 누가 봐도 진정한 SUV? 이런 것도 추억이에요. 이런 거 키 꽂고 돌리는 거 있죠. 네, 이건 그냥 감성이라고 하죠. 요건 괜찮네. 빨리 실내 좀 보여줘요. 아이고 성격 급하시네. 야 묵직해. 이야 컬리넌 살 때 요즘 가장 좀 유행인 색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이제 에르메스 색상이라고 좀 실내 조합 잘 돼 있죠. 잘 돼 있는데요. 아 왜냐면 제가 이제 어차피 중고로 산 거라서 막 고를 순 없었는데 마침 딱 요 실내 색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블루하고 요 오렌지 색상이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야 무슨 가죽 질감이랑 오 느낌이 완전 다른데? 손에 닿는 데마다 다 가죽이에요. 가죽이 아닌 데가 없어요. 섬세 어디 뭐 숨겨놓거나 이런 데 부분 있잖아요. 네. 이런 데도 만져보면 촉감 되게 좋고요. 안쪽도 가죽이에요? 네. 안쪽 막 가죽까지는 아닌데 촉감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뭐 섬세하고 이런 데 가죽 우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들었고 유일하게 제 크롬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크롬이 잘 어울리는 차 이게 차키인데요.
자, 이건 평범하죠? 네. 그냥 일반, 예. 네. 이런 데 보면은 여기 실내 색상하고 맞춰져 되어 있어요. 이 차 키만 보면 실내 색상하고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 내 차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뒤에 문이 또 이렇게 열리잖아요. 아시죠? 야, 양문형. 예, 네, 양문형. 그래서 얘 타고 내릴 때 진짜 좀 편하긴 해요. 아, 제가 이제 좀 차를 좀 튜닝을 조금 해야 되는데. 아, 이 차 튜닝 하신다고요? 네. 근데 한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저 꽁돈 77만 원 생겼거든요. 갑자기요? 아정당 몰라요? 아정당이 뭐예요? 모르면 최대 77만 원 손해라고요. 약정 끝난 인터넷만 바꿔도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 원을. 국내 가입자 수 1위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알뜰폰도 약정 없이 쓰던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이 두께 자체가 무슨 네. 가정에서 있는 그냥 소파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얘도 그 실제 양털이거든요. 아, 저 우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거 이건 또 알았어요? 본 건 있었죠. 걔도 이게 우산인데요. 이야, 이게 지금 100만 원이 넘어요. 펴보면 안 돼요? 우산도 마세라티 같은 놈이에요. 차문 열면 감까죠. 펴서 햇빛 맞으면 감까요, 이 우산. 우산 하나 떼요. 아, 이거 100만 원 넘잖아요. 네, 이거 나중에 당근으로 팔아야 되거든요. 피는 건 좀 미안해요. 이대로 그대로 나중에 또 팔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언제 힘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뭐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뭐 S랑 비교하면 어때요? 뭐 레인지로버랑 비교하면 어때요? 이런 거 진짜 물어보지 마세요. 얘는요 그냥 이거 하나 보고 타는 거거든요. 아, 로고 하나로? 네, 이거 하나 보고 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 하나하나 다 고급지지 않아요? 이런 이렇게 시트 조절하는 거랑? 요 부분 있죠. 이 아, 레일 부분까지 크롬인 건 또 처음 보네. 아, 롤스로이스는 진짜 원가절감 이런 거 안 해요. 페달 같은 경우도? 아, 얘가 페달이 되게 편한 게요. 페달이 누워있어서 그 발목에 피곤함이 없어요. 아, 요런 데 하나하나 다 고급지잖아요, 크롬에. 그리고 요게 좀 진짜 다 살짝 배 형상이에요. 야, 그러네. 네, 문 같은 경우는 요 안에도 자동으로 닫는 게 있는데 전 아직 기사는 없지만 네. 이제 만약 기사를 쓰거나 한다면 기사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면 자동. 오, 자동이네요? 네. 이야, 앞좌석도 자동인가요? 그런 건 질문하지 말라고. 아, 그래요? 네. 이야,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뒤에 좌석까지 다 앞좌석, 뒤좌석. 버튼이 여기 있네. 네, 요걸로 해가지고 문 열고 닫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아. 일단 요거 12기통인 거 알죠? 그건 알고 그건 있어요. 알죠? 네. 보여줄게. 시동 한번 키면 막 배기음이 들려오거나 막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배기음이 좀 나오면 좀 이상할 것 같기는 해요. 풍부하죠. 풍부해. 고급스러움으로 타는 차잖아요. 이 시트 두께 봐봐요. 진짜 두껍죠. 가방 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요 옵션 또 이거 무조건 들어간 거. 스타라이트? 네, 이거 들어간 거 달라 그랬거든요. 네, 요거 옵션가 장난 아니에요. 다 몇 천대예요, 이런 것도 다. 그래서 요게 밤에 보면은 나 사고 날 뻔했잖아요. 천장 보고 달리다 이러고 이러고 달리다 사고 날 뻔했잖아요. 조수석도 거의 버튼 보이죠? 이거 뭐예요? 악기 있잖아, 악기 트럼프. 야,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송풍구 조절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명품은 아시겠지만 쓸데없는 데서 고급스럽거든요. 그 위에도 이제 문 열고 닫는 버튼 또 있고요, 그 위에. 아, 요거요? 네, 그걸로 이제 닫을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요즘 차 같이 막 최첨단은 아니에요, 사실. 다 이렇게 뭐 고급스럽기는 한데 이런 것도 하나 넣으면 잘 안 다치고 뭐 컵홀더도 막 엄청 크거나 그러진 않고요. BMW 느낌 그대로 다 남아있다고 보면 돼요. 네. 레이아웃 자체가 BMW랑 비슷하네요. 이런 데도 이제 만지는 데도 다 가죽, 하나하나 다 가죽이고요.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부드러운 가죽이 들어있지만 여기 좀 딱딱한 가죽이 들어있거든요. 네. 이거 사피아노라고 들어봤어요? 프라다? 프라다에 들어있는 그 가죽이거든요, 사피아노. 네네. 가죽. 이게 만지는 질감마다 이렇게 만지는 재미가 좀 있어요. 질감이 다 다르네요. 얘는 어딜 만지든 다 고급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컬리넌 같은 경우가 롤스로이스 최초로 그게 들어갔거든요. 터치 이런 슬라이딩은 안 돼요. 뭐 이런 걸 뭐 따지지는 않는데 누르기만 하는 거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BMW 지도가 나오는데 절대 보지 않는 이런 거 필수예요. 이렇게 핸드폰 딱 거치하는 거. 네, 이제 티맵 보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거랑 이런 데 이제 다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일단 뭐 65,000km 탄 거 산 거예요. 네. 근데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얘는 RPM 게이지가 없어요. 저는 RPM 보고 달려라 말아 하는 게 아니에요. 왼쪽이 RPM 아니에요? 이제 파워 리저브라고. 네. 현재는 나는 이 힘을 100% 쓸 수 있다. 아, 내가 주행 시작하면 이게 점점 떨어져요. 80까지 가잖아요. 예를 네. 들어 그럼 나 현재 20%만 쓰고 있다. 0까지 가면 100% 다 쓰고 있다. 파워 리저브 게이지라고 해서 우리를 일반 차처럼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철학이 좀 담겨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네. 열선 핸들도 있고 통풍 그다음에 열선 다 있네요, 있을 거는. 네, 그리고 얘네 이제 전통이잖아요. 1, 2, 3, 4, 5단이 없어요. 소프트, 미드, 하이, 맥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또 이런 데는 피아노를 달아놨어요. 피아노 도레미파 솔라시도까지 이런 데 피아노 건반을 좀 달아두긴 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좀 물리버튼. 네. 이런 게 좀 많이 좀 들어가 있는 점이 특징이긴 하고요. 수납하면 이런 것도 있는데요. 만원은 뭐예요? 2만원인데요? 주장인데 써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컬리넌 설명서예요. 멋있는데요? 네. 이것도 가죽이네요. 요거 들면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요? 교회? 교회 가야죠. 성경책이잖아요. 저 성경책 같지 않아요? 겉 요런 것까지 되게 다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뒷좌석인데 넓긴 넓어요. 제가 이렇게 이거 컬리넌 살 때 그래서 그거 살짝 고민했어요. 그냥 그 4인승 들어간 거 살까.
그게 옵션가만 또 한 3천만 원 하거든요. 그거 하면 좀 고급스럽긴 해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달려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뒷자리 안 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막 짐 던져두거나 롤린이들, 롤스로이스 어린이들 또 다 타고 싶잖아요. 뒤에 한 번씩 그러지 않아요? 아 그쵸. 또 한 3명씩 탈 수도 있고 그냥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된 걸로 샀어요. 4인승 들어간 거 뭐, 매물도 있었는데 가격도 더 비싸고 근데 좀 저 이게 아쉽더라고요. 리클라인이랑 이런 게 좀 안 돼요. 아 그건 또 안 돼요? 네 그냥 이대로 타야 돼요. 아 그래도 이거 좀 네, 불편하지 않나? 우린 죽지 않으니까. 네 여기도 이제 도어 버튼이 있거든요. 아 여기 숨어있네. 네. 어 뒤에 탄 사람 얼굴이 보이면 안 돼요. 프라이버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눌러요. 이렇게 딱 눌러요.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앉아있는 이, VIP 저 재벌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얼굴이 보이면 안 돼요. 차문이 열렸을 때 누가 타 있는지 몰라야 돼요. 제가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선블라이저가 안 달려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선블라이저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썬팅이 잘 돼 있어도 요즘 같은 여름에는 햇빛 세게 들어오거든요. 이거 없어가지고 싸제로라도 좀 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딱 보면은 버튼 단조롭게 딱 하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아, 또 저거마저도 크롬이네요. 여기도 원래 옵션 많이 넣거든요. 뒷자리에 그냥 돈 들어갈 만한 거 있죠. 네. 이거 그냥 다 포기해버렸어요. 어차피 진짜 여기 안 타니까. 그래서 여기 원래 TV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따로 넣진 않았고요. 근데 여기 좀 아쉽긴 하죠. 이제 주황색 인절미. 네. 이제 롤스로이스인데 왜 이렇게 하냐 뭐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여기 원래 열면 또 이렇게 냉장고랑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건 냉장고는 없고요. 스키스러우네. 아 근데 여기는 또 너무 뭐가 없는데요? 뭐 5, 6억짜리 차 타는데 네. 통풍 시트도 없고 뒷좌석에 네. 뭐 안 타니까 제가 요즘 유행하는 C타입 뭐 꼬지 이런 것도 하나 없고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고급감으로 타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 좀 고급지지 않아요? 야 저게 크롬이네. 네. 발 대고 있으면 끝나는 거죠. 야. 그래서 발냄새 그냥 날아가는 거죠. 심플하죠? 멋있어요. 네, 근데 진짜 멋있죠. 진짜 도로 위에 무법자거든요. 이거 타고 나가면은 운전이 편해요. 11기통이라 편하냐? 아니에요. 비켜줘서? 건들지 않아서. 비켜준다기보다 비켜주기엔 또 자존심 상해. 건들질 않아. 여기 부분은 살짝 좀 이렇게 앞에 비해 웅장함은 떨어지는데 뭔가 심플함? 이런 거 하나로 좀 가고 있어요. 완전 심플한 느낌. 딱 이거 빼고는 뭐 하나 강조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 밑에도 뭐 이쁜 거 같지도 않잖아요. 배기구도. 야, 저 아까 여기 찧었거든요 머리. 아, 머리 찧나요? 네, 머리 조심해야 돼. 그리고 얘도 같이 열려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 X7이나 아니면은 뭐 레인지로버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근데 이게 정말 편하기는 해요. 네, 여기서 이렇게 다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도 다 양털이에요. 아, 이건 뭐예요, 이거? 네, 인테리어. 막 구독자들 등장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트렁크에 술 한 병씩 넣고 다니라고. 근데 그걸 말하는 사람이 안 지키면 되겠어요? 아, 근데 마이보건데 얼마 안 남았네 이거. 그리고 이런 것도 너무 쪽팔려요. 이거 편의점 우산 아니에요? 롤스로이스 우산 아직 잘 못 써요. 아까워서. 이 트렁크 공간이 여기도 골프백도 막 여러 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거 태워드릴 테니까 이거 타고 우리 골프 한번 치러 가시죠. 아, 한번 가시죠. 일단 이거 몇 cc라고요? 아까? 6750cc. 팬텀도 6750cc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진정한 롤스로이스는 다 6750cc로 만들더라고요. 요거가 유일하게 진짜 얘랑 팬텀만이 진짜 롤스로이스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얘만을 위한 차치잖아요. 아 근데 계속 궁금했던 게 컬리라는 네. 뜻이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그 1905년에 네. 그 남아프리카 광산 네네. 거기서 최대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돼요. 그게 이제 이름이 컬리넌 다이아몬드라고. 아 그래서 컬리넌이구나. 네 그래서 그거를 유래해서 이름을 딴 거예요. 컬리넌이라고. 진짜 그 벤츠의 삼각뼈 볼 때랑 전혀 느낌 다르지 않아요? 차값에 반을 한다니까요 저게. 네 저거 이렇게 잘 훔쳐가요 사람들이. 그 또 12기통이잖아요. 네. 사실 저도 요거 12기통 또 처음 타보거든요, 제대로. 근데 이 XL 반응이 끝이 없어요, 이 풍부함이. 아, 또 우리 호피님이 원하니까 이거 타고 또 여기 이제 가로수길. 이게 또 젊음의 상징 아닙니까? 로데오 거리와 더불어. 자, 이제 사람들이 또 얼마나 이걸 차를 쳐다볼지. 자, 보죠. 쳐다본다. 왜 안 봐? 안 보시는데요? 뭐야? 저희 어제 다시 팔아요? 어떡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승차감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레인지로버가 좀 더 좋아요. 제 생각엔. 저야 뭐 이거를 다 끌어 당겨서 이 차를 샀지만, 이거를 사는 사람들, 특히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이 차를 사고 딴 거 또 사요. 뭐 이 차 살 돈이면 레인지로버를 사고, 뭐를 사네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차주들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가잖아요. 네. 다른 차들이 다 이렇게 멈춰주고 비켜주고 일시정지를 해버려요. 그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멈추신 것 같은데. 홍해 어때요? 갈라진 거 봤어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 그냥 갈 길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 때문에 배 아파서 그런 거예요? 아, 우리 호피디님이 이것도 한번 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태 12기통 느낌 어떤 것 같아요? 주행을 잠깐 해보긴 했는데 우선 엔진 질감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차량들하고. 엑셀 밟아도 끝이 없죠. 토크 영역대가 좀 풍부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모세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요 지금? 이거 저희 느낌만 그렇다니까. 아, 저희만 모세의 기적이에요 지금? 저희만 그걸 바라는 거지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다 가로막고 있는데요. 이거 모세의 기적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샀는데 이거 참. 그래도 얘는 완전 초하이엔드 진짜 SUV란 말이에요. 완전히 네. S클래스랑 막 레인지로랑 비교하기에는 살짝
제 입이 쑥스럽기는 한데. 아, 체급 차이도 있고 차이가 조금은 사실은 있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 메이커 차이가 좀 제일 크죠. 메이커 차이. 야, 근데 이거 이 색깔 너무 잘 골랐다, 그쵸? 야, 진짜 색깔 너무 이쁘다. 저 사이드 미러에 딱 비칠 때 엉덩이가 막 보이진 않는데 내가 진짜 웅장한 차를 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아, 이게 우루스도 있는데, 아, 우루스가 오늘 좀 귀여워 보이네. 우루스가 좀 살짝 미니 느낌 나네. 우루스 살 것 같아요, 컬리넌 살 것 같아요? 아, 롤스로이스 탈 것 같아요. 아, 롤스에 탈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막 너무 막 스포츠 지향 이런 차량들보다는 편안하고 고급진 차량들. 그 나이대가 아마 그 지향점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오, 악셀을 좀 밟아보자도 얘가 방음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엔진음도 막 올라오는 것도 없고. 저도 탔을 때 평균 한 5km 나왔거든요, 연비. 우리 오늘 천천히 밟아서 그렇지 좀 더 밟잖아요. 3, 4 나와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 호피생이 운전하다 탔지만 제가 뒷좌석도 처음 앉아봤거든요, 계속 운전할 때. 네. 와, 이 진짜 편해요. 앞좌석하고 달라요. 뒷좌석이 더 편하네. 아, 이거 왜 이거 기사를 써야 되는지 알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호기사님, 이제 피디님에서 업그레이드 합시다. 호기사님으로. 네. 아, 이 롤스로이스는 진짜 잠이 쏟아지는 차네. 좀만 잘 테니까 그 좀 도착하면 알려줘요. 촬영하고 일어나서 너무 피곤하다. 5분만 더 잡게, 5분만. 5분만이요? 아, 그리고 여기 발에서 여기 이게 시원한 게 나오는데 잠이 쏟아져요. 너무 좋아. 나 5분만 잡게, 5분만. 운전기사를 써야 돼, 이거. 아, 근데 12기통 타면은 딴 차 못 타, 못 타. 아, 아, 역시 성공한 사람 좋다. 성공해야 돼, 사람은. 제발 촬영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출고기? 에, 뭐지, 지금 나 컬리넌 샀는데 뭘 출고를 해, 또. 아, 빨리 가죠. 근데 그, 저 컬리넌 출고했는데 제 컬리넌이요? 컬리넌이 뭐예요? 저 컬리넌 출고해서 아까 막 자랑했잖아요, 제가. 갑자기 출고, 갑자기요? 컬리넌을? 아니, 오늘 출고기가 컬리넌이 아니고요. 모닝, 페이스리프트예요. 아, 모닝 출고기라고요? 네, 모닝 출고기. 제 컬리넌은요?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제 컬리넌은 어디 갔는데요? 아, 잠을 깨우지 말았어야죠. 저 컬리넌 샀단 말이에요. 모닝이 아니고 컬리넌 샀다고요. 아. 정말? 왜 안 열리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플님? 아니, 뭐, 앞에 잠가 놨어요, 앞에? 아까처럼? 안 열려요? 아니, 지금이... 반대잖아요, 이거. 네? 반대잖아요, 반대. 아. 타봤어야지. 아, 맞다. 아, 나도 모르게 6일 밀고 있었어요.